우리 셀비는 저번에 의뢰를 맡겨주셨던 루브르 가족네 집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죠? 왜 샌미슈노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여러분, 여기도 루브르 가족이네. 아, 가족끼리 나눠서 살고 계시는구나. 저번에 갔던 루브르 가족은 분가에서 결혼하셔서 따로 사는 집인가 봐요. 여기가 본가인가 봐. 아, 근데 여기 집 펜트하우스여서 금액이 안 돼서 내 생각에 다 비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집이거든요? 노크해보자. 아, 맞네. 다 비어 있어. 아, 어쨌든 여러분, 제가 주방 리모델링을 하러 왔잖아요? 그니까 이쪽 집은 그냥 저희가 안 보이는 거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주방이 어느 쪽이지? 주방이 여기겠죠? 이쪽이 주방일 것 같은데, 여기를 아주 멋들어지게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냥 아파트 옆집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못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제가 리모델링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가족분들이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성향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인사를 할게요. 여기 가족분들은 되게 다 약간 쇼크하시시네? 우리 루브르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로지님이랑, 벨님이랑, 콜린스님, 그리고 애기인 시모니. 아이고, 시모니. 바닥에 장난치고 있는데, 일단 어른들이랑 한번 인테리어 얘기를 해볼게요.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는지, 어떤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박! 이번 가족은 완전 도움되는 것들만 알려주셨어. 우리 고객님들은 노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빨강색을 좋아하시고, 보헤미안 인테리어를 좋아하신대요. 이렇게 취미 안 알려주시고, 색깔이랑 인테리어만 알려주신 분들 처음이야. 요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잘 됐다. 그러면은 우리 고객님들 이제 내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비가 인테리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쪽을 원하시는 색상이랑 보헤미안 스타일로 예쁜 주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보헤미안 스타일의 주방 완성. 사실 보헤미안 아이템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주방이 넓은데, 제가 좀 비싼 아이템으로 넣다 보니까 금액이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못 넣었거든요. 여기에 원래 바 테이블이랑 이런 것도 넣고 싶었는데, 좀 최대한 줄였고, 색깔은 빨강색이랑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살짝 애매한데 그냥 요거를 노란색으로 쳐주시고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부엌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약간 팬트리 같은 공간인데 이렇게 서랍장 같은 걸 놔서 이제 여기에 주방용품 보관하시고 냉장고도 욕심내서 두 개를 놨어요. 이게 비싸긴 한데 뭔가 약간 부잣집인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여기 펜트하우스 사시는 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를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주방 공간, 그리고 여기는 식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헤미안 아이템을 체크를 하고 아이템들을 구매를 했는데 저이 그림 처음 봤어요. 이런 그림이 심지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보헤미안 스타일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식품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은 다 보헤미안 스타일에 있는 것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좋아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우리 따뜻하게 불 켜놓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셀비가, 뭐야? 무드 만점 벽난로? 이 아파트의 아름다운 벽난로에서 유혹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임대인은 이 벽난로를 제거하거나 팔지 못하게 해야 할 겁니다. 아, 요거는 없애거나 할순 없는 거구나. 제가 원래 약간 돈 많은 플레이를 진짜 안 해봐서 여기 부지를 한 번도 안 살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벽난로가 있는지 몰랐네? 어쨌든 셀비는 지금 인테리어를 마치고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좀 했고요. 이제 고객님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뷰가 미쳤어. 진짜 괜히 펜트하우스 사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다. 저 진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요런 데좀 살아봐야겠는데요? 진짜 채광도 짱이다. 다들 눈 가리고 이렇게 들어오신다. 짜잔, 어때요, 여러분? 아니, 집이 너무 멋있어서 대충 놔도 너무 예뻐요, 집이. 그래도 화내시는 분은 없는 거 보니까 다들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같은데? 근데 다들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흡족한 표정인 것 같아요.
혹시 나만의 착각? 와 이제 셀비 잘하나 봐 정말. 그냥 다 마음에 들어 하는데? 나중에 한번 진짜 이상하게 해볼까? 이상하게 하면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다 너무 좋아하니까 또 살짝 재미가 없달까? 짜잔, 셀비가 완료를 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고객은 새로운 배치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 시몰레온과 좋은 평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성취도도 우수하고 평판도 아주 탁월해요. 우리 셀비 또 지금 승진하게 생겼어? 잘했다 우리 셀비. 이제 셀비는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자 가족 여러분,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안녕. 자,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 프롬이 7시부터 시작했었던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곧 아마 프롬이 열릴 것 같아요. 우리 콜이랑 벨라 드디어 친구들이랑 프롬 간다. 이제 드디어 친구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근데 둘이 너무 애틋해. 어쨌든 친구가 생겨서 첫 프롬을 같이 가는데 재밌겠다. 아니 우리 맥스랑 안나는 왜 이래? 사이가 좋네? 그렇다면 오랜만에 또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쿠키랑 산책을 가고 싶어.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쿠키 여기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오늘은 셀비가 한번 가볼까? 조깅 다녀오자. 조깅하면은 또 운동 기술 늘고 좋잖아요? 어 뭐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셀비 운동하는 거 처음 보여드리나봐. 이 옷을 처음 보여드리지 않나요? 우리 셀비 진짜 핫하죠? 어 완전 멋있어. 우리 셀비 운동 잘 다녀와. 어 근데 여러분 저 지금 살짝 불안해졌어요. 왜냐면 7시에 프롬 열리잖아요. 근데 원래 프롬 전에 친구들이 프롬 가기 전에 놀자고 파티 초대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알람이 안 떠서 아 제가 지금 뭔가 약간 하이스쿨 모드를 다운받아 놔가지고 이게 충돌이 있어서 프롬이 안 열릴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7시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말하자마자 7시 되자마자 프롬이 시작된다는 알람이 떴습니다. 자 그러면 벨라랑 코리를 데리고 한번 프롬에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다 좋은데 안 왔어. 우리 프롬 데이트들 안 왔어.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온 것 같은데 지금 코리의 데이트 상대인 에임이랑 벨라의 데이트 상대인 리아미가 안 왔거든요. 아 진짜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초대를 좀 해야겠다. 현재 부지에서 놀자고 에이미한테 전화를 하고 벨라는 리아미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에서 놀자고. 그리고 우리 왕족 투표도 하려고요. 왕족 투표도 각자 우리 애기들한테 해주려고. 코리는 벨라한테 하고 벨라는 코리한테 해주고. 아 요거 투표하니까 또 안나랑 엘사 옛날에 프롬 왔던 거 생각난다. 지금 각자 프롬 상대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에이미 너무 귀엽다. 드레스 완전 잘 어울려. 어머 그리고 벨라는 리암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머 짝사랑 감정 띄우는 거 봐. 그리고 우리 리암이는 리암이도 투표한다. 혹시 벨라한테 해주나? 우리 리암이는 굉장히 약간 양아치스러운 이런 셔츠를 입혀줬는데 잘 어울리죠? 우리 프롬 상대들이랑 요거 사진 찍자. 우리 벨라가 먼저 리암이랑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둘이 친밀한 사진 찍기로 했는데 얼마나 또 귀여운 사진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아 귀여워. 리암이 약간 예쁜 척했어. 아 요 사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코리도 찍자 에임이랑. 뭐야 지금 발표하는구나. 요거 발표만 듣고 할까요? 과연 누가 될까요? 잠깐만 코리 나가는 것 같은데? 왕족의 콜이 됐다. 우와 대박. 아 역시 우리 콜이 인기쟁이야. 저 세진이라는 해리포터 닮은 친구는 저번에도 상 받지 않았나? 아 귀여워. 서로 축하해주고 있어요. 와 잘됐다. 그러면 콜이 요거 왕관 쓴 채로 에임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 되겠다. 우리 에임이랑 같이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콜이 너무 귀여워. 저거 왕관 쓴 거. 아 진짜 우리 콜이 진짜 왜 여드름 나있냐고 자꾸. 여드름 없앴는데 자꾸 나요. 와 근데 에이미 표정 봐 완전 섹시한데? 우리 콜이랑 에이미는 요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왠지 이제 곧 프롬 끝나고 애들이 놀러가자고 할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친구가 놀러가자고 말을 할까요? 우리 코리바 완전 짝사랑에 빠졌어. 꿈꾸는 듯한 눈, 근처에 누군가에게 반했기 때문에 코리는 그 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심이 에이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에이미한테 아주 홀딱 반했다는 뜻이겠죠? 이제 유혹적을 뛰어넘어서 관능적이 돼버렸네? 그 와중에 프롬 실패. 오늘은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왔다. 파티를 끝내는 게 아쉽네. 뒤풀이에 같이 갈래? 좋아, 나 친구들이랑 같이 갈게. 와, 여러분 진짜 추억이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하퍼데일의 놀이공원으로 뒤풀이를 왔는데요. 지금 같이 온 친구는 우리 리암이랑 에이미, 우리 데이트 상대죠? 같이 왔고, 그리고 그린필드 아일린, 이 친구 우리 식당에도 왔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왔고, 그리고 로메오 레이첼이라는 심도 왔습니다. 오, 되게 멋있게 이렇게 수트를 셋업으로 입고 왔네?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레이첼아, 너는 왜 학교 안 와? 우리 레이첼 친구는 처음 보니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방금 둘이 에이미랑 벨라랑 인사를 나눴는데 둘이 감정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벨라가 그 돈을 밝히는 성격 있잖아요. 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벨라는 에이미한테 책임감이 있는 이런 첫인상을 느꼈는데 에이미는 벨라한테 이런 좋지 않은 피상적인 감정을 느꼈대요. 아, 어떡해. 우리 벨라 속물 아닌데. 저 특성 때문에 친구들이 좀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첫인상이야 항상 안 좋을 수 있지. 근데 알고 나면은 진국인 그런 사람이 우리 벨라라고? 아,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요 사진 찍는 기능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포즈팩을 이용해서 단체 사진을 찍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놀이공원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쿠키야! 너 혹시 성장하는 거니? 쿠키 연령대 상승! 아, 쿠키가 벌써 늙은 개가 됐어요. 이게 제가 아무래도 동물들이 심들에 비해서 나이를 좀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나이 먹는 속도를 중간으로 했어도 뭔가 되게 빨리 늙은 개가 된 것 같아. 아이고, 쿠키야. 우리 쿠키 늙은 모습 한번 볼까요? 쿠키야, 귀여운 요 엉덩이 말고 얼굴을 좀 보여주겠니? 빠밤. 우리 쿠키 노견이 된 모습입니다. 쿠키가 원래 털이 좀 하얘가지고 뭔가 약간 개피 같은 경우는 검정색 개니까 되게 티가 많이 났는데 쿠키는 늙어도 그렇게 티 별로 안 난다. 그쵸? 너무 귀여워. 지금 안나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안나가 산책 좀 갈까? 오늘은 짧은 산책으로 다녀오자. 지금 또 안나를 열심히 운동을 시켜야 돼요. 우리 안나가 나이를 먹고 운동 안 하고 맛있는 걸 먹었더니 조금 살이 붙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많이 티 안 나는데 이제 카스창 들어가서 보면은 그 바 있잖아요. 그 바가 조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보기에 괜찮은데 안나 스스로가 약간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막 약간 식단 조절을 하고 이렇게 빡세게는 안 해도 그냥 좀 많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을까요? 안나, 쿠키랑 잘 다녀와.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지금 가족들이 다 자고 있네요. 알아서 잘 자고 있네. 아, 그리고 식당을 좀 안 나간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 식당을 가보려고 했는데 안나 돌아오면은 식당 좀 나가봐야겠다. 오늘 새벽 장사해야지. 안나 돌아오기 전까지 맥스가 요리를 좀 만들어볼까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니님 패트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조금 많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받았는데 근데 맥스가 레벨이 높지 않아서 6레벨이거든요? 이게 10레벨이 되면은 더 많은 요리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만들어 두려고요. 진짜 다 맛있어 보인다. 일단 함박 스테이크를 4개 만들고 그리고 연어덮밥! 연어덮밥도 4개 만들어두자.
우리 리치 가족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식사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놔도 되게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 있을 때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많이 만들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함박 스테이크 완성됐는데 약간 맛없어 보인다? 품질 낮음이네? 맥스 지금 상태가 불편함 상태여서 못 만든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낮은 품질 먹이기 싫은데? 아니 이건 또 왜 고장났냐? 아 그냥 이거 수리해버리자 교체. 옛날에는 요 교체하는 비용도 엄청 아꼈었었는데. 맥스야 이번에도 망치면 안 돼. 이번엔 맛있게 만들어줘.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다? 이번엔 보통이다. 이거는 넣어두자. 그리고 이거는 좀 미안하지만 품질이 낮음이어서 품질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또 안 좋은 무드렛이 생기기 때문에 짜증나거든요? 자 어쨌든 새벽에 가려 했는데 아침이 됐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약간 브런치 느낌으로 팔면 되겠다. 자 그러면 안나를 데리고 식당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식당에 왔으니까 우리 복장을 바꿔볼까? 오랜만에 요 직업 복장을 입자. 제니 셰프님 오셨어요? 오자마자 칭찬을 해드리겠어. 제니 셰프님 항상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그네님 머리가 덮이셨어. 우리 마샤님한테도 칭찬을 좀 해드리고 나머지 직원분들한테도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마샤님 항상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엠마님을 조금 교육을 빨리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엠마님이 성격이 살짝 까칠하신 것 같아. 어머 이 손님분은 왜 청소를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엠마님이 이제 손님들을 접대를 해주시면은 다 2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테이블도 약간 까칠하게 좀 대했더니 근데 갑자기 3점 됐다? 분위기 좋아가지고 3점 됐나봐. 이거 봐. 우리 엠마님 까칠해. 근무시간 외 교육이라 더 발전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직원이라고 돌려 말하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이 엠마님 아니에요. 그냥 교육 저희 그냥 복지 중에 하나인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샀거든요? 요리를 추천해주는 지금 여기 물음표 떠있잖아요.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특성이 아니라 특전. 요거 특전을 사가지고 요리를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고 간혹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리 추천해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렇게 보니까 요리 추천이 뜨더라고요. 손님이 주문할 음식 그리고 음료를 선택하세요. 그럼 이거 내가 진짜 고르는 건가? 아 진짜 이렇게 팝업창이 뜨네요. 그러면... 제일 비싼 거를 추천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거의 300원인데 음식값으로 300원이면 진짜 비싼 건 거 아시죠? 심즈가 요리가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근데 300원이나 내면 굉장히 이득인데 정말 시키시나 이렇게? 좋았어. 요리를 추천해드리는 거야. 아니 이게 단지 비싸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비싸면은 맛있긴 하거든요. 한번 그거 드셔보시겠어요? 어머머 우리 안나 말 잘하는 거 좀 봐. 이 요리를 추천합니다. 저희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레시피지요. 셰프에게 저희 할머니 비법에 따라 요리하라고 당부해두겠습니다. 안나의 할머니면 제이미의 비법? 제이미의 비법으로 요리를 하는 건가? 아, 또 과몰입되게 요런 멘트 너무 좋은데? 우리 블런트 셀리님 그 요리 시켜주실 건가요? 진짜 맛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손님이 되게 많이 온 느낌인데? 아이 랜덤심도 왔는데 아이 제 마을 랜덤심들은 머리 색깔이 왜 이래요? 둘이 부부인가 봐. 남편은 핑크색이고 아내는 파란색이야. 머리 색깔 미쳤다. 근데 이 꼬마애기 해리야. 날이 좀 덥니? 팬티만 입고 왔어. 뭐야 왜 이래? 귀엽지만 제가 옷을 다시 입혀줬습니다. 옷이 삭제가 됐나? 근데 우리 파파스터치에서 광고하던 거를 제가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광고 중단하니까 더 오는 거 같은데? 뭐지? 아 사기 광고 당했나봐. 짜증나. 와 여러분 뭔가 이렇게 풀로 가득 찬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 우리 식당 다시 잘 되고 있는 건가? 안나야 잘하고 있어. 잠깐만 여기 테이블 그거 시켰다. 블란트 셀리님 잠깐만 이 음식은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품질이 낮음이네? 우리 그네님이 요리하셨는데. 아이고 어떡해. 아 죄송해요. 우리 그네님이 아직 수습기간이셔가지고 요리를 잘 못하시는데 다음에 오시면은 더 맛있어질 거예요.
우리 근혜님이랑 제니님도 다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이 이제 여유가 있어졌기 때문에 제일 비싼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여기 테이블 다 드셨으니까 안나가 좀 치우자. 지금 마샤님이 혼자서 치우시기 좀 힘들 것 같아. 어? 마샤님 음식 잘못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뭐야? 없어졌어. 여기 테이블 가셨어요 지금. 어? 지금 여기 테이블 되게 늦게 나오고 있는데? 아이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 잘 못하시나 보다. 영업 종료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순수익이 남긴 남았다. 정말 적게 남긴 했는데 136을 벌었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의 영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또 찾아주세요. 여기 벤치에서 자고 일어나서 안나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몸도 푸네 이렇게. 자 그러면 상쾌한 기분으로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안나도 오늘 장사하느라고 수고했어.